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근 여자분들이 명품을 많이 사는 이유가 여자들이 구매력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참 웃기죠, 여러분. 이게 명품으로 불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명품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만 씁니다. 우리나라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자분들? 해외에서는 명품이라는 말을 안 써요. 명품의 본고장인 프랑스, 이탈리아도 명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명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찌, 샤넬, 프라다, 버버리 힐즈, 입생노랑, 안나수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명품이죠. 이 명품은 명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명품으로 둔갑한 겁니다. 정식 명칭을 럭셔리 아이템입니다. 럭셔리 아이템. 사치품이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 럭셔리 아이템이 명품이 돼버렸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말장난에 약해. 여자분들 특히. 말장난 같은 거. 이거 누가 봐도 말장난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기준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명품이 아니죠. 사치품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유럽 여자들 있잖아요. 유럽에 사는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여자분들이 한국 땅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천국제공원 이제 도착하면 한국 아가씨들 보고 놀라는 게 있어요. 다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명품 가방 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명품 가방이 아니죠. 자기네 나라에서 사치품 가방으로 연기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메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하대.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젊은 여자가 그런 명품 가방을 메면서 뭐 여행 가방 이제 끌고 비행기 티켓 기다리고 있다거나 앉아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흔히 보는 광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여자분들이 길 가다가 명품 가방 메는 거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없냐 하면 그때 미스터에서 나왔는데 이제 유럽 같은 데서 명품 가방을 메면 안 좋게 본대요. 그러니까 사치가 심하고 생각 없는 여자로 본대.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돈 많은 아줌마들이 메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가방이래요. 근데 한국 땅에 와보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너무 쉽게 메고 있어. 가격이 비싼데. 그런 거 가지고 놀랜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여자들이 구매력이 높다고 하는데 높은 게 아니죠. 이건 구매력이 아닙니다. 예. 사치죠. 예. 그리고 낭비적이죠. 이 말을 바꿔가지고 구매력이라 불러. 이것도 말장난이죠, 일종의. 여자분들이 얼마나 이제 감성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자분들이 사치품을 많이 사서 낭비력이 높아졌다고 하면 여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 안 쓰고요. 여자들이 사치스러운 물건에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낭비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여자들이 듣기엔 굉장히 기분 나쁜 내용이에요. 욕이라 받아들인 거야. 분명히 욕이라 받아들일 거야.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뭔가 을에 따른 행동들이 욕먹는 행동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을 바꿔가지고 명품을 많이 사는 이유가 여자 구매력이 좋다. 그러면 아 우리가 이 명품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렇지. 나 말고도 다 매는데 다 매는 게 이유가 있지. 이렇게 판단해요. 진짜로 심각하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이 너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구매력이 아니죠. 진짜 구매력이라 불리우면 이 물건을 사고 나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물건을 사고 나서 문제가 다 발생해. 물건을 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무슨 구매력입니까? 낭비력이 뭐예요? 자기가 버는 돈, 경제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거잖아. 우린 그걸 낭비라고 부르는 거고, 여자분들이 명품을 사는 것을 누가 봐도 낭비가 맞아요. 왜냐?
명품 가방 비싸거든요. 기본 4,500만원씩 합니다. 근데 여자는 그만한 돈을 벌지 못해요. 월급 뻔해. 그 월급이 적은데 그 적은 월급으로 이 가방을 사요. 낭비 맞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카드를 긁잖아요. 신용카드로. 여러분 신용카드 금리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그걸로 긁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명품 가방 돈 나가는 거 말고 단데 돈 나갈 때는 없을까? 돈 나갈 때 많죠. 뭐 커피도 사 먹을 테고 뭐 밖에 나가서 뭐 고기도 먹을 테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낭비적인데 이거 말장난을 하는 거 구매력. 그리고 구매력 얘기하려면 끝까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못 내잖아. 돈을 못 내니까 어떻게 돼? 마통을 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은 구매력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낭비력이 높은 거예요. 낭비력. 낭비력이 높아가지고 본인 삶이 망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버는 능력은 안 되니까 마통을 뚫고 아니면 이제 리볼빙 한다거나 그런 세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통 뚫고 과소비하고 자기 마음이긴 한데 그거 연인이나 결혼할 상대한테 전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은 커버 쳐줄 수 있겠지. 그런데 남친 남편이 어지간한 능력자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스스로 커버 쳐주겠습니까? 아니 이건 커버 치면 안 되는 거죠. 커버 치면 안 되는 거지. 커버 치면 이게 사람이야? 솔직히 말해서 성별을 떠나가지고. 제가 마통 과소비를 하는 여자분들이 왜 나쁘게 보는지 아세요? 대다수는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여자분들은요. 다수의 절대 다수의 여자들은 빚을 못 갚습니다. 못 갚아요. 남자보다 더 못 갚습니다. 여자분들은 자기 스스로 빚을 갚아본 역사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남자보다 빚이 있으면 더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빚을 쉽게 만드는 거잖아. 그것도 비싼 금리에 빚을. 그러니까 남자가 빚 3천만 원 있는 거하고 여자가 빚 3천만 원 있는 거 달라요. 나 여자가 막 수천만 원 빚을 자기 능력으로 갚아봤다는 분들을 잘 못 봤어 이게. 여자도 못 갚아요 다수는. 못 갚습니다. 갚아볼 생각이 없어요. 그럼 왜 마통 듣고 결혼식 나오는 걸까? 못 갚으니까 나오는 거, 못 갚으니까. 자기가 못 갚으니까 네가 대신 갚아줘.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전가를 안 하는 것도 문제죠. 전가를 다 시켜요. 자기들이 못 갚으니까. 이걸 남친이나 남편, 미래 남편과 되는 사람한테 전가시키니까 문제예요. 마통눈이 그거잖아. 마통눈이 자기가 빚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빚을 못 갚으니까 결혼해서 남편 빚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왜 저걸 갚아주냐? 보통 저렇게 사치가 심한 분들이 보통 외모가 예뻐요. 이상하게 옥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명품이나 저런 거 이제 사치심이 심한 사람 치고 외모가 별로인 분들도 있겠지만 외모가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약간 외모가 괜찮은 분들이 자기한테 좀 관대하거든. 네. 저렇게 해도 남자가 받아주니까. 얘는 내 외모에 넘어왔으니까 내가 좀 눈물 흘리고 집 자면 얘는 해줄 거다. 얘는 내 월세 내줄 테고 카드비도 어느 정도 갚아줄 거다. 생활비도 보태줄 거다.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 남자도 바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전가를 시키니까 문제예요. 전가를 다 시킵니다.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빚이 생겼을 경우에 갚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남자분들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남자도 그렇지만 남자는 억대 빚이 아니면 웬만하면 갚으려고 할 겁니다. 2, 3천만 원 정도는 좀 노력해서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2, 3천만 원 빚이 있으면 못 갚아요. 거의 못 갚아요.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만든 빚인데 못 갚아요. 특히 신용카드 빚이면 더 못 갚아요. 신용카드는 금리가 장난 아니잖아요.
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 여자분들을 왜 못 감는지 설명드리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투자 쓰리잡 안 합니다. 빚 갚으려고. 그렇게 일을 안 해요. 대부분 N잡너들은 남자잖아. 물론 여자분들 중에 일수환이 좋고 부지런한 사람은 투잡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건 정말 극소수예요. 남자가 한 투잡 쓰리잡한 사람이 한 50명 있으면 여자는 그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래. 그럼 여자분들은 그냥 보름만 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겠냐고요. 힘들죠. 거기다가 여자분들의 본업이 수익이 작아요. 카드를 왜 썼겠냐고. 상식적으로 신용카드 왜 긁었을까. 내가 버는 돈으로 못 사니까 긁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빚이 생겼는데 자기가 버는 수익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자기가 갚으려면 정말 돈을 안 써야 돼. 정말 지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는 못 살거든요. 뭐 가방 가지고 있는 것도 팔아야 되고,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안 되고, 커피점도 가면 안 돼. 택시도 타면 안 돼요. 인프라를 상당히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자분들 중에 인프라에 뭔가 맛을 들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프라 포기 못합니다. 인프라가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한번 맛을 들이잖아요. 배달음식에 좀 맛들이고, 택시 타는 거 익숙하고, 인터넷 쇼핑 가는 게 익숙하면 그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포기하는 순간 삶의 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아 정말로. 그래서 못 갚아요. 자기들이 못 갚으니까 대부분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사정사정 얘기하면서 갚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갚아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도와주면 안 되죠. 남자들. 도와주니까 저분들이 개가천선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거죠. 평생을. 이건 남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댓글 다신 분도 굉장히 스윗하시네요. 한두 번은 커버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받아주면 안 돼요. 이게 한두 번은 안 끝나요.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 봐주면 또 저런 짓 안 저지를 것 같습니까? 이 낭비벽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못 고치면 영원히 못 고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긴 빚은 자기가 갚아야 됩니다. 왜 코인도 그렇잖아요. 코인 빚도 자기가 코인을 빚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갚아야 되지. 가족이 갚아주잖아. 그럼 또 합니다. 또 빚을 만들어요. 이 낭비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낭비해서 빚이 생겼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갚지 못한다. 남이 갚아준다. 그럼 또 만들어요. 왜냐? 내가 갚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한번 봐줬으니까 두번 봐주기 쉽겠지.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그냥 저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 받아주면 안 돼요. 사람은 봐주면 안 돼요. 남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랑 좀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재정상태가 안 좋아. 빚도 있고 뭐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요. 그거 막 도와달라 그래. 도와주지 마시고 그냥 헤어지세요. 더 깊어지기 전에. 아시겠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자기가 사치부를 해서 만든 빚이 있으면 어떻게든 누구 도움 받지 말고 본인 스스로 다 갚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못 갚아서 결혼시장 나오지 말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